동영상 개수가 점점 많아지면서 외장하드를 어떤 것을 사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은 제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시니어봄TV 장혜영입니다. 제가 오늘 제 유튜브의 동영상 개수를 확인을 해 봤는데요. 111개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컴퓨터나 외장 하드에 메모리가 이제 빨간색으로 다 경고 표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외장 하드를 좀 용량이 넉넉한 걸로 하나 마련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거를 사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한번 외장 하드를 쓰다가 외장 하드에 반이 날아가면서 중요한 자료들을 몇 개를 날린 게 있어서 정말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외장하드는 안전한 것으로 쓰고 싶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비디오 클래스 영상을 참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분께서 추천해 주신 제품으로 오늘 구입을 했습니다. 오늘 그 제품이 도착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웨스턴 디지털이라는 회사의 외장하드예요. 기존에 제가 쓰던 외장하드는 용량이 다 차버린 상태가 돼가지고 새로운 것을 구입을 했어요. 이건 용량이 500메가밖에 되지 않아가지고요. 많은 지금 제가 동영상이 100개가 넘다 보니까 이제는 저장 용량이 훨씬 더 커야지 가능하겠어서 제가 4테라바이트짜리를 구입을 했어요. 물론 이게 1테라바이트부터 시작해서 크기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한 4테라바이트 정도면 몇 년은 쓰지 않을까 싶어서 네, 구입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게 색깔별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또 수집 욕을 또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색을 사고 또 다음번에는 다른 색을 사고 해서 색색별로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샀습니다. 그리고 제가 웨스턴 디지털이라는 회사를 몰랐는데 비디오 클래스의 하준님 때문에 알게 된 회사인데요. 유명한 회사더라고요. 이 웨스턴 디지털 회사는 미국의 하드디스크 및 컴퓨터 데이터 저장 장치 제조업체라고 합니다. 1970년도에 설립을 한 회사고요. 제가 20대 때 우체국에 근무하면서 금융 업무를 볼때 히타치라는 회사의 제품들을 많이 썼거든요. 히타치가 일본의 전자장치를 제조하는 업체라는 것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2012년도에 웨스턴 디지털에서 히타치를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자회사로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외부 스토리지 제품 전문 업체 HGST. 저는 이 회사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USB 드라이브, 마이크로 SD 등의 플래시 메모리 카드 전문 제조 업체 샌디스크가 자회사라고 합니다. 샌디스크는 저희 SD카드 살때 많이 들어본 회사 이름이잖아요. 이 회사들이 다 자회사로 들어가 있는 게 웨스턴 디지털 회사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마이 패스포드라는 이름으로 제품이 돼 있고요. 자, 이렇게 한 박스가 왔고요. 여기 보시면 외장 하드의 케이스까지 같이 동봉이 돼 있어요. 그 외장 하드 같은 경우에는 작은 충격에도 안에 있는 내용물이 손상이 될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케이스에 잘 보관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미리 안쪽이 어떻게 생겼는지 뜯어본 상태라서 뜯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열어볼게요. 이렇게 플라스틱 케이스에 들어있고요. 안쪽에는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색깔은 저는 블루, 선명한 파란색으로 구입을 했어요. 외장 하드가 꽤 묵직하게 무거워요. 꽤 크기는 이 정도 되고요. USB 케이블이 같이 들어있는데요. 색깔이 똑같아서 저는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USB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꽂으시면 됩니다. 컴퓨터에 꽂으면 이 램프에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여기 정품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이게 3년 보증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걸 뜯어서 외장 하드에 붙여놓게 하려고 합니다. 케이스를 한번 열어볼까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행 갈때 쓰는 캐리어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제가 쓰던 외장 하드랑 크기를 비교해 보면 생각보다는 조금 더 무겁고 또 조금 더 두꺼워
두껍고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제가 쓰던 외장 하드인데요. 크기도 약간 크고요. 두께도 1.5배 정도 두꺼운 것 같고 무게도 훨씬 좀 무겁습니다. 일단 안쪽에 들어있는 용량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지마켓에서 14만 5천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색깔은 이렇게 빨간색, 하얀색, 오렌지색, 그리고 노란색, 까만색까지 있는데 60, 70이 될 때까지 유튜브를 할 거기 때문에 아마 동영상은 계속 늘어날 거고 외장 하드는 계속 필요하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품절이 되지 않는 이상, 그리고 특별하게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색깔별로 소장을 하는 게 저의 또 자그마한 꿈이 되었네요. 비디오 클래스의 하조님이 강력 추천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믿고 샀습니다. 외장 하드가 필요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라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다 그러면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해주시고요. 알림 신청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니어들의 스마트한 소통 채널 시니어봄TV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